안녕하세요, 골수님입니다. 어느새 입추도 지나고 곳곳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무더위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아무 비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보신 분들에게는 아무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지만 빨리 복구가 되어서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글샘 처리채본집 36번째 순서. 당신의 하루가 밤하늘의 별보다 빛나길.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5 캔트지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면에 생화는 아니지만 꽃을 한쪽에 놓아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물감 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먼저 글을 써보겠습니다. 구레타케 22호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에서 시어자를 거꾸로 써봤는데 어떠세요?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자, 밤하늘의 별보다 빛나길. 별자와 삐자를 조금 크게 쓰고 왜곡을 했습니다. 삐읍자를 별을 그리듯이 썼는데 나름 어울리는 것 같네요. 자주 쓰는 에너겔펜으로 이름도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주변을 꾸며줄까요? 채본집에는 포토샵으로 크고 작은 별들을 삽입을 하고 컬러를 입혔는데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걸 준비해봤습니다. 스티커입니다. 하트도 있고 별도 있는데요. 도톰하게 볼륨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별만 있는 것도 있는데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다이소나 문구점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엽서를 만들거나 작품을 할때 포인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이것을 곳곳에 붙여줄게요.
어울릴만한 곳에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습니까? 체분지 구입을 원하시면 영상 아래 제목 옆에 체크 표시와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